평창 군이 펜션 단지 한 곳을 위해서 농어촌 도로를 내고 있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도로가 나는 곳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그것도 특별히 보호하는 핵심 구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목적이 아니면 훼손이 불가능한 곳인데 평창 군이 해결사로 나서서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위치한 평창 대관령의 한 마을. 사람은커녕 농지도 하나 없는 산에 700m 길이의 농어촌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했던 흔적이 전혀 없는 펜션 6동이 산 정상부에 지어져 있는데 이를 위한 진입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은 현재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백두대간 능선 주변 특별히 보호하는 핵심 구역 내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건 평창군이 해당 펜션으로 향하는 길을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농어촌도로는 공공목적이어서 예외라며 도로를 내도 된다고 판단했고 도로가 지나는 산림청 소유의 땅까지 평창군에 팔았습니다. 이 농어촌도로 지정 권한은 일단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군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도로로 협의하게 되면 그게 공익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이제 매각하게 됐죠. 중앙부처 협의를 마치고 산림청 땅까지 매입한 평창군. 곧바로 예산을 투입해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일대엔 농지도 없고 거주하는 주민도 없습니다. 농산물 반출이나 주민 이동권 확보 같은 농어촌 도로 본연의 기능이 필요 없는 상황. 평창군이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 백두대간에 도로를 내 펜션과 그 일대 땅값만 올려주는 꼴입니다. 산림청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산림청에서는 개인한테는 포장을 못하게끔 아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2004년도에 아마 농어촌 도로를 지정 고시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특혜 의혹에 이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훼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평창군수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공사에 대한 감사를 당선인에게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